우럭은 곧 좋은 요깃거리. 잘 떠보소. 한 점 시켜오게. 바다 가운데서 일하다 보면 기니 때를 놓치기 십상이지만 갓 잡아 올린 우럭살 몇 점이면 한 끼 식사는 거뜬합니다.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씹을수록 단내가 풍기는 바다의 맛. 2-3만 원 저렴한 값에 팔리는 횟감이라지만 그 맛은 무엇에도 빗댈 수 없을 만큼 고소하고 또 값지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죽여 맛이 그냥 쫄깃쫄깃하네요. 자연스레 구미가 당겨 안 먹어볼 수 없겠군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이게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진짜 쫄깃해요. 되게 진짜 싱싱하게 느껴져요. 뭐 마늘을 끝났어. 뭐 깻잎 장추 없어도 이렇게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. 그냥 맛봐도 맛있는 우럭이지만 뱃길로 2시간 거리인 목포에선 맛의 고장 남도답게 특별한 우럭 요리법이 있습니다. 네, 우럭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뜻 보기에는 사골 국물을 우려낸 듯 진한 색감이 돋보이고 두툼한 생선 살과 국물을 들이키면 내리앉은 기분까지 기분 좋게 풀어준다는 목포의 한 그릇. 아우, 목포 국물 들어가는 우럭 강국이 목포에서 좀 유명한 거예요. 사람들 많은 산 것을 했더니 이것이 이 고기가 퍼져버리거든. 부서져버려. 그런데 이 강국을 하니까 이거 봐봐요. 딱 뭉쳐있으면서 쫄깃쫄깃한 맛에 속에서 들어왔을 때 딱 그 퍼지는 맛. 우럭 간국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풀이 해장국으로는 가히 동해안의 황태국과 장벽을 이룰 만하답니다. 살은 튼실하고 국물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. 우럭 간국의 기막힌 맛은 바로 이 말린 우럭에서 나옵니다. 한 5일 정도 말린 거예요. 옛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보관이 어려웠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생선을 말려서 보관하셨다고 그래요. 그 맛이 그 생거보다는 더 개미가 있다고 해야 돼요. 이렇게 전라도 말로는 개미인데 깊은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씹을수록 고소하고 특유의 독특한 맛이 담긴 음식. 짠기가 꾸덕하게 배인 우럭살에서 그 개미를 찾아볼까 합니다. 무와 멸치로 낸 육수에 쌀뜨물을 넣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. 또 한 번 큼직하게 썬 무를 넣고 국물 맛의 비결 우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줍니다.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줘야 생선에서 그 뼈나 그 살에서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숟갈, 청양고추와 대파를 썰어넣고 센 불에 끓여낸 뒤 가벼운 소금간으로 마무리. 냄비 가득한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이면 완성입니다. 이게 되게 간단하네요. 끓이는 과정은 간단한데 손질해서 간질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게 잘 말려야만이 끓일 때 깊은 맛이 우러나오고 맛이 훨씬 좋죠. 시원하게. 우럭 한국의 깊은 맛을 내는 건 그 어떤 양념도 화려한 조리법도 아닙니다. 봄 햇살과 오가는 바람에 꾸들꾸들하게 말린 우럭이 이 간국 맛의 결정타.